지금 최소 높이가 60cm이고요. 그리고 최대를 올렸을 때는 자 이렇게 지금 2m 6c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1단, 2단, 3단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. 이번에 레이저가 같이 나오면서 HPT에서 레이저 삼각대도 출시를 했습니다. 모델은 HLT200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. 구성품은 삼각대 본체, 그리고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홀더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삼각대를 보관할 수 있는 삼각대 가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삼각대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위쪽에도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수평계가 달려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평이 달려있어서 이중으로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지금 최소 높이가 60cm이고요. 그리고 최대를 올렸을 때는 자 이렇게 지금 2m 6c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삼각대의 경우 1단, 2단, 3단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기본 구성품에 이렇게 지금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해서 원터치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홀더랑 요즘은 휴대폰을 장착해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브라켓도 들어있습니다. 자 지금 측면에 요 레버를 풀어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왼쪽 레버를 잠그게 되면은 이 헤드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. 돌리시면. 그래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사용할 경우에는 레버를 풀어놓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뒤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풀어놓으시면 위, 아래 이렇게 상하 각도 조절 그리고 360도 회전이 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측면에도 이렇게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마이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을 꽂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요. 기존에 HPT에서 레이저 액세서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. 뭐 미세 조절 삼각대라든가 그리고 좌석 브라켓 그리고 3m 60까지 올라가는 서포트 폴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일반 삼각대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번 이렇게 알루미늄 으로 가볍고 튼튼하고 60cm부터 2m 6cm까지 올릴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와서 이제 좀 뭔가 레이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된 것 같고요. 요 지금 삼각대 금액 같은 경우는 3만원 후반대로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HPT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